지금 저희들이 가는 곳은 존 뮤어 트레일이라고도 하고 또 그리고 미스트 트레일이라고 하는데 버날 폭포하고 그리고 네바다 폭포를 지금 가려고 합니다. 지금 가는 길인데 왕복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되는 그런 난이도라고 하는데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근데 가다가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 올 수 있을지 어찌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자아자 성공을 위해서 출발합니다. 고! 고고! 근데 아침부터 올라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저 주차장이 꽉 찼어요. 6시간 동안 산을 갔다 온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데 이것도 하나의 도전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버날 폭포, 네바다 폭포까지 갑니다. 물소리 너무 좋지, 여기. 물 많다. 와. 물 좋다. 아침 햇살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물을 들이고 그러니까 공기 좋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언제 오래가. 이러다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아, 저쪽에도. 도사입니다, 도사. 이게 나무지팡이. 몇 년 전에 사놨는데 이제 오늘 이번에 써먹네요. 물소리 장난 아니네 여기 아침에. 이렇게 들리다 보면 시간 너무 지체돼. 와, 이게 물이 두 개가 합쳐지는구나 이게. 저 왼쪽하고 오른쪽 합쳐지는 곳이라 여기 양수리에요, 양수리. 와, 물. 예전에 저 건물인데도 이쪽 바라볼 때 저기가 뭐 하는 곳인가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는 그 길이에요. 여기 보이는 곳이 요세미티 폭포입니다. 저 물소리가 장엄하게 들리네요. 장엄하게. 저희가 지금 버날 폭포인가 봐요. 버날 폭포. 계속
숨소리가 가빠지고 있습니다. 경사도가 그게 만만하진 않네요. 여기 그리 어려운 코스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닌 게 아닌 것 같아요. 와, 야. 그런데 정말 좋아 여기. 아, 이 트레일 코스 정말 추천할 만한 코스인 것 같아요. 좀 힘은 들긴 하는데 힘든 거 보상을 해줘요. 하늘 올라가, 어우, 저기 지금 나무 사이로 폭포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빅도 막 거기 막 있어가지고. 와. 아이고, 경사도가 이거 만만치가 않네, 진짜 이게. 갑시다. 무지개가 있네, 무지개. 와, 예쁘다. 와, 여기 마지막에 거의 암벽 등반 수준이네요. 와.
위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호수처럼 되어 있네요. 수영하기 딱 좋은 그런 곳인데 수영은 하지 말라고 경고 표지판은 써 있어요. 야, 넌 뭐니? 먹을 거 다 했다고 했어. 이거 안 먹었대? 야, 여기 오는 거 만만치 않네, 이거. 근데 올만하네.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올만하긴 하더라. 이게 보통 강도야, 보통 강도. 내가 좀 먹을 거 줄까 싶어서 왔는 것 같아. 야, 밑에 물 시원하게 내려간다. 속도도 장난 아니고. 아, 좋다. 와, 장난 아니다, 이게. 화난 것 같아, 진짜. 야, 붓길이 장난 아니네. 와. 이쪽은, 저쪽에 비해, 반대쪽에 비해서 상당히 경선한 붓길이야, 경선한 물길. 와. 저 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이구나, 이게. 야, 폭포 진짜 장엄하다, 장엄해. 와, 이 나무들도 진짜 멋있다, 여기. 아, 여기는 네바다 폭포 정상입니다. 아, 한 3시간 한 20분 정도 밑에서부터 걸린 것 같으네요.
그죠. 네바다 폭포 정상에서 간식. 나 소금. 진짜 맛있다. 햇살 올렸지.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네바다 폭포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프돔,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상징하는 그런 곳 중에 하나죠. 저기가 버날 폭포하고 네바다 폭포 갔다 온 느낀 점. 너무너무 좋아.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 조금 피곤하긴 해도. 제가 오가는데 조금 쉽지 않은 코스이긴 하지만 정말로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요세미티에 한 네 번째 왔는데 이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그런 코스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한번 꼭 도전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